정청래 의원님 연결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 때 정청래한테 전화를 하라는 분들이 많아서. 네, 의원님.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초선 의원들의 어떤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민주당 오늘 굉장히 혼란스러워했는데 정청래 네. 의원님이 좀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해주시죠. 저는 오늘 네. 오후 2시부터 방통대에서 네. 방통대 노스쿨 관련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저한테 계속 전화가 오고 문자가 와요. 네.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네네. 봤더니 그런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지층들이 너무 분노하고 화가 나신 것 같아서 네. 사실은 저는 이 내부적으로 토론하고 네. 입장 발표는 질서 있게 단합된 목소리를 하자. 네, 그럼 네. 어제부터 이제 제가 해서 몇몇 의원들하고 같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입장을 제 개인적인 입장을 안 내려고 그랬어요. 네네.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분노한 지지하시는 분들 네. 열렬 개혁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네. 상처가 됐다면 네. 어쨌든 나라도 죄송하고 네. 또 위로를 드려야 되겠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공개적으로 글을 안 쓸 수가 없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썼고 그 쓴 글 내용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지금 11,000명 정도 보고 계시는데 내용은 이겁니다. 네. LH 사건이 터지기 전 직전까지 네. 네. 박영선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1등이었다. 아, 3월 2일까지. 맞아요. 네네네. 와, 정확하네요. 그리고 LH 사태 이후에 네. 민심이 폭발한 거다. 네네. 그렇다면, 검찰개혁과 조국, 이 문제하고는 관계없는 문제다. 그러면 만약에 조국과 검찰개혁이 문제였다면, 총선 때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느냐. 그렇죠, 그게 네. 문제였다면 그때 총선 때 패배를 했겠지. 네. 그래서 실제로는 두 가지 방향이거든요, 지금. 네. 민심이 폭발한 게 우리 지지층들에서는 180석이나 줬는데 네. 왜 언론개혁 못하고 검찰개혁 제대로 못하냐. 네, 네. 이거에 대한 불만이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마포을 우리 권리당원들 우리 보좌진들이 노력을 해서 모든 사람한테 다 전수조사를 했어요. 네. 5천 몇백 명 되는데. 네, 네. 근데 한 1,000분 정도가, 네.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건 이제 개혁에 대한 미진이에요. 그래서 핵심 지지층도 20%가 네, 네. 그런 반응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지지층들은 그래서 투표장에 덜 나간 것 같고, 네네. 또 하나는 실제로, 네. 투기 세력이 아닌데, 그렇죠. 아까 그, 마치 그런 것처럼 인식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분노를 좀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면밀히 분석해 보니까 세금 문제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선거 앞두고 어쨌든 공시지가 올라가고 재산세 늘고 네네. 또 우리 아파트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종부세 대상이 9억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대상이 내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렇죠. 네, 집값이.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썼습니다만 이거를 한 12억이나 15억 이렇게 좀 높여놔서 네. 이 조세 저항 이걸 좀 대상자를 줄여야 된다. 그리고 일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그 일가구 주택에서 평생 살았는데 집값이 올라가는데 재산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네. 그런 부분은 투기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좀 깎아주고 네. 그리고 2주택자 할지라도 투기 세력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네. 뭐 부모님을 모신다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구별해서 투기 세력이냐 아니냐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집 없는 제가 분들. 그치, 무주택자들은. 네, 그분들이 좀 많아요. 이렇더라고요. 두 사람의 소득, 1년 소득 이 7천만 원이 넘으면 대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 기가 막히더라고.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은 오히려 집값이 막 올라갔는데 오히려 7천만 원이 넘으면 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출이 안 되고 그것도 5억 이하의 집을 샀을 때만 네. 대출을 해준다는 거예요. 네. 7천 이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희망의 사다리가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좀 더 디테일하고 핀셋 같은 정책이 좀 부족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얘기해 가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어쨌든 민주당의 총선 승리는 국민과 지지자들의 덕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지지자들 귀한 줄 알아야 된다. 네. 그리고 제가 서초동 촛불시위 때 네. 동지란 무엇인가? 네.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저도 함께 지는 것. 그렇죠.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면 같이 비를 맞고 서 있는 것. 그렇죠. 이것이 동지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데 네. 저한테도 엄청난 불만이 많이 표출이 됐더라고요. 네, 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또 가까웠던 추선들이고 네. 그래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전화도 하고 있고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정청래 스쿨 다녀간 사람들도 있는데 그 정학시키라고 하나요? 교장 선생님이 예. 퇴학은 아니고 퇴학은 아니고 일단 경고 정학 처리를 좀 하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의원님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좀 설명을 많이 했어요. 네. 의원님과 좀 비슷한 얘기 같아요. 조세의 형평성이 없었다. 그리고 뭐 대출 뭐 7천만 원 있는 거 제한하는 거는 아예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이 되면 대출 받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 있잖아요. 네, 네. 지금 말씀드린 내용 그래서 이제 좀 빠진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네. 이럴 때일수록 캐라반의 지혜가 필요하다. 캐라반의 지혜. 예, 그러니까 아라비아 상인들이 사막을 걸을 때 모래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면 모래 산이 다 바뀌거든요. 지형지물이. 네. 그럴 때는 움직이면 안 돼요. 분이 똑같은데.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다가 바람이 멈추면 새로 바뀐 지형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나침반을 꺼내고 방향을 보고 걸어가라.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지형지물이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여러 가지로 바뀌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우왕좌왕이 가장 독소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토론하되 네. 단합된 목소리로 외부에 내야 된다. 네. 그래서 그거를 어제부터 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페북에 썼던 내용, 지금 말씀드린 내용도 의원님들한테 다 공유를 시켰어요, 제가. 네. 그래서 왜냐하면 큰 전쟁에서 이기면 공다툼이고 또 지면 책임전가 이렇게 분란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말자. 네. 계속 지금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저기 정청래 의원님. 네. 저 무정렬인데요. 아 정렬? 예. 아니, 근데 걱정이 혹시 감기가 걸리신 건지 아니면 담배를 많이 태우셔서 목소리가 이렇게 자꾸 기침이 나오신지 걱정돼서. 아니 제가. 예. 어제부터 사실은 멘붕이 와가지고 많이 그래서 성대까지 힘들어요. 영향이 갔군요. 아유. 네네네. 그래서 방금도 이제 YTN 생방송 하고 왔는데. 네. 원님 지금 지금 현재 이 시간에 12,000명 보고 있는데요. 네네. 원님 제가 이거 하나만 좀 질문 드릴게요. 이게 맞는지 팩트체크 하나만 해주세요.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이 도종환 의원님이시잖아요. 네네. 근데 최고위원 선출을 중앙위원회에서 뽑는다는 게 있어갖고 지금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네. 민주당의 당대표를 뽑을 때도요. 네. 만약에 8명이 출마를 하면 그 뭐 컷오프를 시켜갖고 4명만 본선에 올리는 게 그것도 당원과 지지자들한테 묻지 않고 중앙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고쳐야 된다라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얘기하니까 몰랐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네, 말씀 좀 저도 드리고. 이제 그 얘기를 들어서 네. 도종환 의원하고 통화를 했어요. 네. 이제 도종환 의원은 이제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라서 그렇죠. 이제 비대위원장 임시직이에요. 지금 네. 한 일주일 남짓. 네. 그래서 이제 본인한테도 문자가 많이 온대요. 그런데 이 도종환 의원 비대위원장이 정한 게 아니고 네. 지난번 전당대회 때 당원당규를 이렇게 바꿔놨다는 거예요. 지난번... 최고위원이 지금 보궐선거 개념이잖아요. 네네네. 그런 경우는 중앙위원회에서 뽑는다. 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마치 도종환 의원이 정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난 전당대회 때 그렇게 정해놨다는 거예요. 네네. 또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우리 권리당원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네.
문자 한번 전체로 다 보내는데 몇 천만 원씩 든대요. 그래서 그 비용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당원 당규가 지난번에 이렇게 고쳐져가지고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걸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그 몇 천만 원 때문에 당원 당규의 권리를 빼앗는 거는 그건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당비 내잖아요 당원들이. 그래서 한두 명 결혼이 생겼을 때는 그럴 수 있는데 네. 지금은 최고위원이 전원 다 사퇴했기 때문에 네. 당원들이 뽑게 하는 게 맞다. 네, 네. 이런 의견들이잖아요 지금.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당원 당규를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의원님? 당원 당규를 고치는 것은 전당대회에서 고치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중앙위원회에서도 고치는 거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중앙위를 또 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어려워요, 그런 거 여는 게? 아니,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진짜 불만이, 왜, 우리는 맨날 당원이 당대표를 뽑는다고 생각했는데, 네. 우리가 생각했던 의원들이 컷오프를 당하고 본선에 엉뚱한 사람들이 올라오는 일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는 제가 추미애 당대표 때부터 얘기했던 건데, 네. 예를 들면 당대표가 이제 컷오프 때 3명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명 빼고는 다, 나머지는 다 컷오프. 그렇죠. 그래서, 전 그러면 권리당원 50, 중앙위원 50, 이렇게 해서, 당원들도 컷오프에 참여할 수 있게 하자. 네, 네, 컷오프도. 라는 게 이제 제 주장이에요. 그리고 저는 오래전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어쨌든 지금 당원당규상은 중앙위원회 한 600명 되나요? 거기서 컷오프 네. 치르는 걸로 돼 있어요. 그거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그것도 중앙위원회 회의를 하는 그것도 당원당규. 네. 당원당규? 당원당규 개정상입니다. 그것도. 그건 우리가 어떻게 운동을 해야지 당원에게, 당원과, 민주당 당원과 권리당원들에게 이거를 돌려달라. 어떻게 해야 되죠? 민주당 총회 전당대회 자체가 5월 2일인데. 근데 전당대회 하기 전에 또 이 당원 당규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원, 이 당의 주인이 당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당의 주권자는 당원들이고, 당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네. 다른 거 보면 당원들의 권리 확대에는 맞는 거죠. 그렇죠. 맞는 건데 지금 당대표 전당대회 5월 2일로 잡혔을 거예요. 네. 갈 길이 바빠요 사실은. 네. 바쁘고 또 원내대표 선거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요구가 있다는 건 제가 잘 저도 이제 그 의원님들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 좀 전해주세요 의원님. 같이 도종환은 또 만나서 네. 하여튼 상의를 좀 해보고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있긴 있는데 네, 좀 알려주세요. 지금은 네. 개인적인 생각을 막 표출하고 분출하는 것보다는 네, 네. 어쨌든 저들의 먹잇감이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은 서로 좀 자중자애하고 네. 목소리를 개별적으로 내는 것보다는 네. 좀 이렇게 질서 있고 단합된 목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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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좀 상의하고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지금 거의 이 시간에도 정청래 의원님 말씀 기다렸는데 당원들의 지금 한 말씀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지금 정청래 의원님 똑소리 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위로 좀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덜 개혁했다. 개혁이 미진하다 하는 게 우리 지지자들이고 네. 개혁을 중단하라 하는 게 저들의 목소리잖아요. 네. 누구와 손잡을 것인가. 그건 뭐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우리를 여기까지 총선 승리, 대선 승리까지 이끌어준 지지자들 보고 가야 하는 게 맞죠. 네. 그리고 어쨌든 자꾸 이렇게 우리 지지세를 확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봤을 때는 피부에 와닿는 민생, 개혁 이런 부분도 계속 우리가 일신우일신 하지 않으면 우리도 고인물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선거라는 것이 한 사람이라도 더 이렇게 지지를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그런 어떤 지지세를 계속 확보해 나가는 것. 정권 재창출 못하면 아무리 하고 싶은 개혁 정책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로 외연확장이지. 세상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중도는 없어요. 항상 5대5의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네. 여당 책임지는 여당 정부 여당으로서는 개혁 작업을 잘했을 때
민주당을 찍는 거고, 네. 그렇지 않으면 또 버림을 받는 거고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정체성을 잃으면 지지자도 잃고 동지도 잃고 모든 기회를 다 잃게 된다. 네. 그래서 중심은 잡고 가자.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원님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 관리 잘하라는 우리 지지자들의 지금 채팅창이 많은데요. 빨리 몸도 좀 잘 추스리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선거 져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원님.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네, 정청 의원이었습니다. 좋은 말씀. 이런 때일수록 하고 싶은 말을도 아끼고 듣고 자중재야라는 말씀이 그게 이번에 모든 걸 걸고 우리 개혁본 회원들 13일째 내내 나왔어요.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촛불 든 마음보다 더 절절하게 2주일을 나간 그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이게 5인방이 돌출발을 한 거예요. 지금 이게 돌출발을 할 때가 아닙니다. 정제된 말로 당의 한 번을 내야지. 너가 그럼요. 네가 다른지 잘못했는지 이런 얘기할 필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말 안 해도 돼. 말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내 맞을 때는 그냥 내 맞고 공부하고 답안을 잘 작성해 놓고 계획을 잘 짜놓고 실천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아유. 예, 어쨌든 전화해 주신 정청래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